자, 금냥 차트를 한번 보면은 여기 박스권이 원래 금냥의 가치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냥 사업에 대한 기대감만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. 그래서 깔 때마다 엄청나게 폭등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일단 수익은 뭐 적게 보신 분들한테는 뭐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추천드린 게 아니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는 부분이겠죠. 투자에 대해서. 제가 만약에 사라고 했는 게 손실이 나게 된다면 그건 무조건 책임을 지지만 이렇게 사지 말라고 했던 부분을 여기서 샀다가 제말 듣고 떨어진 거를 갖다가 손실봤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지금 제가 근거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금량을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무조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세워놓고 한 2시간 정도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19만 4천 원까지 갔던 것이 이렇게 13만 원까지 왔다.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금량이 MSCI에 뭐 편입이 된다. 그 다음에 뭐 FST 이거에다가 편입이 되니까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래량이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면은 편입이 될수 있는 거지 우량 기업이라고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.